그러나 요새도 좆잡아나 했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방송 좀 안 한다고. 조연희방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방 와가지고 방송 존나 안 한다고 하소연하고 갔잖아. 방송을 왜 이렇게 오래 쉬는 거야 조연아. 어? 그거 주말에 왜 쉬냐고 이 새끼야 니따 이거야! 한둘 시청자랑 약속해. 한 달에 이틀 쉬겠다고. 아! 듀얼이 개새끼도 몰방이 만났지. 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가 벌써부터 와 저의 개새끼. 근데 너 그 소리 들은 거 맞아? 듀얼아? 몰방이님이 너 오프캠만 보고 괜찮게 생겨가지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 관심이 없다고? 이 스타일 아니라고? 야 듀얼아! 왜 그래? 너 병신이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마! 몰방이 정도면 개, 너 입장에서는 개 S급이야! 너 병신이라고! 아니 몰방이 내가 밖에 실제로 보면 존나 개, 더 이쁠 것 같은데? 키도 크던데? 듀얼아 너 왜 그래! 지금 기회가 왔는데 왜 그래? 스타 역겜 중에서 너 좋다고 하는 역겜 지금 사상 최초로 처음 나타났는데 그거를 왜 그래 이 개새끼야 도대체! 아, 내가 솔직히 뭐 그 스타 역겜이 뭐 솔직히 외모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내가 인정할게. 아니 개새끼 너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니가 지랄 방관하고 있는 밖에서 절대 못 만나는 급의 여자라고! 여자 관심 없다고? 아 새끼는 진짜 왜 그러지? 자 여러분들 방송만 할 거야 저거.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두열이가 그랬어요. 형 나 방송만 할 거야. 예? 그래놓고 잦은 휴방 3일 연속 쉬고 이틀 쉬어버리고. 왜요? 또 명절 핑계 대시게요? 빨간 날이니까? 명절에 뭐요? 아 명절에 뭐요? 아 그럼 이틀만 쉬면 되지 뭐. 외국 갔다 오셨어요? 3일 쉬는 거면? 예? 큰 집이 어디 미국이세요? 왜 3일이나 쉬셨냐고요? 갔다 오면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갔다 오면 끝나는 건데 당신이 그냥 쉬고 싶어서 쉰 거 아니야. 방송한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틀만 쉬어도 충분한데 이 사람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승 몇 패 했냐고? 이 개새끼가 나가 이 씨발 하루벌 하루살이 같은 새끼야. 이 벌레보다 못한 새끼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 영원히 오지 마. 아니 몰방이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도대체 한두열은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 나 한두열 강대 풀어볼게. 들어오라 그래. 나 궁금한 게 그러면 한두열은 스타일이 누군지 궁금하다.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두열아 어떤 스타일 좋아해? 그러면은 좀 형 그냥 궁금해서 그래. 여자 관심 없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파이? 야 이 씨발놈아! 파이가 너 벌레 같은 너 같은 새끼를 관심이나 있겠냐? 눈을 좀 낮춰! 뭐 하자는 거야 두열아! 그래 파이 존나 이쁘지? 존나 이쁜 여자가 너를 왜 만나냐고! 어 이 새끼 이거 씨발! 니 말대로 존나 이쁜데 그 존나 이쁜 사람이 너를 왜 만나냐고! 아 100억 있어? 아 두열아 근데 형 진짜 몰방이 잡아. 몰방이 존나 이뻐 진짜. 내가 사람 얼굴 잘 보거든? 실물이 더 이뻐. 두방이 조합 가자. 아니 두열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이용을 못하냐? 니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보다 보면은 정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첫인상이 또 그게 다가 아니야. 연애를 또 하다 보면 알잖아 듀얼아 너도 연애 많이 해봐서 갑자기 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우선은 방송으로 서로 조금 이용하다가 같이 시너지 효과 내면서 좀 크면 되잖아. 아 이 친구 이걸 왜 못 살리냐. 내가 솔로였으면 이마 씨발 아우 아우 컨텐츠가 무궁무진한데 씨발. 두열아 우선 몰방이님이 너한테 호감을 보였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좀 한번 아 이거 안 되냐? 형 보고 억지로 한번 만나봐. 응? 두열이가 파이한테 대시라도 해보라고? 두열이 파이 앞에서 파이 안녕하세요. 그냥 개찐따 새끼 되게 아무 말도 못해. 나는 근데 스타 남캠은 무조건 스타 역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일반인은 절대 BJ 이해 못하거든? 나도 그걸 존나 싸웠고 무조건 서로 BJ끼리 만나야 돼. 같은 업종. 그럼 서로 편해. 야 봐봐 다 남자분들이야. 스스로 스타일이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그러는데 몰방이 다 이쁘다 그러잖아. 이해가 안 가네 이러잖아. 아니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이쁘고 못생긴 걸 떠나서 우선 자신한테 호감을 보인 여자가 그게 또 가산점이 붙잖아 여러분들 인정? 보통의 여자라도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호감 가잖아.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나는 좋아하는 여자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니 두열아 근데 제발 좀 부탁할게. 네가 좋아하는 여자는 못 만난다고. 왜 그래 이 병신아.
나도 듀얼링님과 공감. 아, 거태기 형님. 형님은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형님을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셨잖아요. 형님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듀얼이 씨발 존나 큰 얼굴 그 에? 존나 큰 거 달고 저거 좋아요. 아유 바로 싸대기 씨발 싸대기 맞으면 다행이야. 바로 성추행범 고소당해요 형님. 싸대기 맞으면 다행이라고. 듀얼이가 어떤 여자를 걷어찼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이 새끼 나 진짜 아무리 자기 스타일 아니더라도 씨발. 듀얼이 얼굴이 공방캠으로 봤는데 괜찮게 생겼대. 그래서 미니세리얼한테 부탁해서 듀얼이 번호 좀 달라. 소개 좀 시켜달라. 방송하고 가끔 사장이랑 노는데 나땡이가 어떻게 잘... 야 듀얼아 이 정도면 이쁘다. 됐어 만나자. 오늘부터 듀얼이랑 몰방이님 1일입니다. 듀얼아 1일 가자. 두방이 두방 조합 가자. 야 솔직히 파이는 현실감이 없어. 너가 절대 못 만나. 좀 현실감 있게 스타 역캠 중에 골라봐. 네 스타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구미? 야 이 개씨발 새끼야 금지어야 이 새끼야 스탑은! 아 그리고 하구미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듀얼아 아 나 씨발 어지럽네. 눈을 낮출 생각은 없는 거니? 그렇게 밀고 나갈 거야? 그냥 무대 보러? 듀얼이 한두열 면상 볼게요. 야 씨발 새끼야 다시 보기 볼게요. 듀얼아 아, 개새끼 진짜 뒤질래?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두진핑 대국민사가 자, 두현이 면상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야, 이런 여자가 너를 왜 만나냐? 네가 봐도 아니잖아. 탱다? 탱글다이는 건들지 마 이 개새끼야! 이영호 같은 존재니까! 새끼가 어디서 탱글다이를 입에 올려? 입에도 올리지 마! 더러우니까! 어? 와... 아니 탱다님은 건들면 안 돼. 신이잖아 신. 와... 건들지 않는 걸로 하자. 이거 더 안 되겠다, 야. 탱다님은 지켜야 돼, 오케이? 다 같이 지켜줘야 돼. 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아, 듀얼이 스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 듀얼이는 데인티 말고는 없다, 어울리네. 아, 데인티 누나는 안 돼. 지금 둘이는 앙숙이고. 세리? 아, 세리도 안 돼. 세리 너무 급이 높아. 아이, 절대 안 만나지, 이 사람이, 씨발. 수술한 세리?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생긴 사람 듀얼이를 왜 만나 씨발 그럼 너무 레벨로 너무 차이나 안돼 니 스타일 아니라고? 와 나 이 새끼는 진짜 몰방이? 야 솔직히 몰방이님이 호락갑지 듀얼이 아 저 호감 좀 표시했다고 자기가 뭐지 마치 뭐라도 되는 듯 하시고